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는데요. 특별히 핫한 백마 역세권을 오늘 준비해보았습니다. 살기 좋은 그리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백마 역세권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안순옥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순옥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월드 실내 TV의 안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산에 있는 그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또 백마역, 그리고 대곡 수사선 개통 예정인 백마역 역세권에 있는 일산 백마 사단지 한양청구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위치를 보시겠는데요. 백마역 바로 역세권에 백마 사단지 한양청구 아파트가 있고요. 장항 IC와 일산 IC를 이용해서 자유로를 진입하고요. 또 백마역은 현재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대곡 수사선이 올해 예정이었는데 20개월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또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백마역에서 두정거장 가면 대곡역이고요. 마두역 3호선에 마두역에서도 두정거장 가면 대곡역인데요. 이 대곡역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데 앞으로 대곡수사선과 GTX A라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2025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4개의 노선이 지나는 대곡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환승할 수 있는 백마 이제 사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산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또 방송 영상밸리,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완공 예정이 202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통 호재와 맞물려서 일산은 계속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백마 사단지 한양 청구 아파트는 이렇게 백마 역세권이면서 이렇게 백마 학원과 가까이 있습니다. 일산은 여기 학군이 지금 이 근처에 학군이 다양한 학군을 자랑하고 또 학원과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주 좋은 입지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세권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백마역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이렇게 중간에 모두 공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팍세권이라고도 하죠. 또 일산에는 대형병원 인프라가 좋은데요. 이렇게 차병원과 국립암센터 또이 밑에 있는 일산병원 등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사단지 한양청구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1동부터 412동까지 668세대인데요. 사용 승인은 1994년에 받았는데, 현재는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몰수리를 하거나 부분수리를 해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2019년 8월에는 수도배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공급 면적은 36AB형이고 48평형 AB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양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청구에서 건설했습니다. 방은 4개고 욕실 2개고요. 발코니는 3개씩 있습니다. 2021년 1월 23일 네이버 부동산을 참고로 해서 36평은 8억에서 9억 선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48평형은 8억 5천만 원에서 12억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세는 36평형만 있는데 5억 2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백마중학교가 있고 또 백마초는 도보 5분, 백마고등학교는 도보 10분 이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롯데백화점, CGV라 이마트, 코스코 등은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마 역세권이면서 또 GTX A라인은 대곡역 환승 가능하고요. 예정이고요. 대곡 수사선도 지금 예정이고, 그래서 투자 가치로 본다면 역세권, 또 학세권, 또 팍세권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면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제 발코니를 확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확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발코니 부분에 창고장을 이렇게
짜 넣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신축에는 많지 않은 발코니가 있는 점을 이용해서 제가 평면도를 보여드리고 B형인 경우는 이렇게 발코니가 밖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48평형이고요. B형은 또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고요. 방 똑같이 4개인데요. 36평형에 비해서 방 크기가 조금씩 작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36평형은 2020년 12월 17일 날 7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고요. 지금 호가 평균은 8억 5천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48평형은 2020년 12월 23일 날 9억에 거래되었고요. 호가의 평균 금액은 11억 2천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하는 사단지 한양청구 아파트 단지 내부와 실제로 48평의 내부를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같이 보시고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보러 가실까요? 저는 백마 사단지 입구에서 백마역으로 몇 분이 걸리는지 보려고 직접 걸어가고 있습니다. 왼편에 백마중학교가 보이고요. 지금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403동과 411동을 지나서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411동과 10동 사이, 그리고 이제 저는 10동 옆으로 나 있는 출구로 나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백마공원이고요. 우측으로는 이제 백마역 가는 길인데요. 저는 신호등으로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지하도를 이용해서 걸어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도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테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요. 총 길이는 530m 정도 되었고요. 도보 5분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백마역을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백마역에서 4단지, 5단지, 한양청구 아파트 쪽으로 건널목 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다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입구 오른편으로는 401동, 402동이 있고요. 왼편으로는 백마중학교가 있습니다. 1월 23일 현재 401동은 매매만 3건이 있는데요. 48평형이고 44세대입니다. 402동은 36평형이고 60세대이며 전세가 한 건 있습니다. 403동에서 405동은 남동향으로 서로 나란히 있고요. 403동은 48평형이고 44세대고 매물은 지금 없습니다. 403동과 402동 사이의 넓은 동강거리 그리고 입구 쪽에 있는 401동 정면으로 보이고요. 동강거리 보시라고 촬영했습니다. 404동, 405동과 또 맞보는 406동과 407동 사이의 넓은 공원 공간입니다. 404동, 405동 앞으로는 백마중학교가 있고요. 404동은 48평형이고 66세대가 거주하며 지금 현재 매물은 없습니다. 405동은 36평이고 60세대 매매 한 건, 전세 한 건 있습니다. 공원길에서 제가 지금 408동과 동심 어린이집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지나서 407동 앞으로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양청구 아파트의 중앙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분수대가 있던 곳을 녹지 전경과 텃밭으로 만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조경이 되어 있죠. 동별로 텃밭을 배당받아서 야채 등을 심을 수 있는 개성 있는 한양청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407동 앞이고요. 놀이터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옆에 바로 녹지 공간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406동은 36평이고 60세대에 있고요. 매매 한 건, 전세 한 건이 있고 407동은 48평형이고 68세대로 매매 3건 있습니다. 또 402동, 410동은 남서향이고 나머지 동은 모두 남동향이라서 향도 아주 최고입니다. 408동에서 411동 사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조경과 또 쾌적함, 깨끗함 모두를 보시라고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동강거리도 엄청 넓지요. 412동은 48평이고요. 44세대 거주하고 매매 한 건 있고요. 409동은 36평형이고 60세대이고요. 전세 한 건이 있습니다. 409동 옆으로 나와서 백마공원길로 제가 가고 있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5단지 쌍용 한성 아파트 단지 안에 백마초등학교가 있어서 도보로 우리도 여기 4단지에서도 5분 거리면 갈 수 있습니다. 백마공원길이 보이고요. 411동은 48평형이고요. 42세대고 매매 한 건 있고요. 410동은 36평형이고 60세대 거주하고 지금은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공원입니다. 그리고 408동은 36평형이고 60세대며 매매 한 건, 전세 한 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계속해서 한양청구 아파트의 48평형 내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48평 현관이고요. 지금 거실 쪽은 판상형 구조라서 안정감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층이었기 때문에 전망도 좋았고요. 통발코니를 확장을 하여서 오른쪽과 왼편에 이렇게 작은 발코니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안방의 파우더룸인데요. 안방은 정사각형 구조였고요. 이 댁은 아기들이 있어서 네 분이 모두 함께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놀이터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의 장점이라면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욕실 바깥 창문으로 외풍도 걱정이 없고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양 사이드로 붙박이장을 해놓아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던 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은 서재로 사용하는데 붙박이장과 책장, 책상, 침대가 다 놓고도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나와서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은 아이들 방으로 제일 작은 방이지만 책상과 침대를 놓는다 해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주방은 확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 부엌과 또 식탁, 다용도실이 함께 이어져 있어서 여기도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48평보다 더 커 보이는 구조의 백마 4단지 한양청구 아파트의 48평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 백마마을 4단지 한양청구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백마역 초역세권이고 백마학원가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이며 호수공원까지 이어진 백마공원의 그 팍세권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를 주시면 신뢰를 다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백마마을 4단지 한양청구아파트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아파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안순옥 공인중개사님께 한번 문의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될 만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